2014년 그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롬 시리에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식으로 발음하면 로마, 이탈리아 로마,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. 그 롬 시티에 있는 포트 스테인윅스라고 하는 그 군사기지예요. 1758년에 처음에 이곳에 진출을 해서요. 그 당시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영국 계열의 군인들이 이제 진주를 해서 있었던 것이죠. 그리고 그 17년 후에 그 보스턴 윗부분에 있는 락포시라고 하는 그 아주 아름다운 그 항구가 있어요. 그래서 그곳에서 영국군이 포격을 시작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그 전쟁이 시작된 해가 1775년,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 1883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맨하탄 남쪽에 있는 그 술집이 있습니다. 그 벽돌 건물로 된 술집인데 그곳에서 영국의 함선이 마지막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독립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한 그날이 독립된 그러한 날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맨하탄을 가면 그 워싱턴 대통령이 독립을 선포한 그 자리에서 내가 축배를 한 잔 들어볼 건데 술은 마실 줄 모르니까 콜라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. 그런데 갈지 안 갈지 아직 확실하게 몰라요. But anyway, the others are warm. Even the big one? In Albany, I had a little pocket knife. I'd gone on a tour, I left it in the office. Then I put it back, had lunch with him, we were going to go back to his office. I could have given it to him as an employee, he could walk in with it. But the guard said, well, you can take it back to your car. I said, well, I'm way down in the parking garage. I said, by the time I get back, Thank you.
여기는 1700년대 그 상점이에요. 이 안에 있는. 그래서 저편에는 그 살쾡이 가죽, 그리고 뭐 곰 가죽, 요거는 늑대 가죽, 요것은 족제비 가죽인가? 뭐 하여튼 조금 크네. 그래서 그러한, 이거 실제 가죽입니다. 요것도 늑대예요. 요거는 새끼 늑대를 잡았네. 나는 이런 의자가 좋다고요. 그리고 이 편에는요, 삽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네요, 삽을. 여기는요, 네모반입니다. 한국식으로 하면요. 그래서 사관들이 여기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요. 그러니까 주번 사관들이 거처하던 곳이에요. 이곳은 그 사병들의 그 네모반이에요. 그래서 주르륵 나란히 누워서요, 그렇게 잠을 자는 곳이고, 미국의 그 요새들을 다니면요, 이렇게 짚을 깔아놨었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모포를 하나 깔고, 그리고 이불을 덮고, 그렇게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전체가 네모반, 사병들 네모반이죠. 여기에 그 통나무로 요새를 만들었잖아요. 이 모든 일대가 이러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옛날에 1758년도에 이곳 요새가 처음으로 빌드가 됐는데, 그 이후에 이제 리노베이션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통나무를 베어다가 이것으로 성을 쌓았어요. 그러니까 돌이나 뭐 벽돌로 쌓은 그러한 성보다 이게 얼마나 더 튼튼하겠습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전에는 여기를 올라다녔었는데, 아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걸 잠가놓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지붕도요, 여기에 뭐 포탄이 떨어져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그 두께의 나무로 전부 깔아놓은 거예요. 석가래는요, 예, 아래에서 그 적군이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장애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성벽은 저 위에고요. 그리고 이 아래는 원래 이게 해자예요. 그러니까 물을 채워서 적군이 쉽게 성벽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해자를 파놓는데, 옛날에 그 유럽의 성, 또 한국에도 이런 해자가 있는 성이 있죠.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곳곳에 그 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해자를 조금 좁게 해놓고요, 해자를 굉장히 넓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서 총포를 막 쏴대니까 적군들이 여기를 침입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. 미국은 역사적으로요,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군인에 대한 그 예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리고 그 군인 가족들의 그 프라이드, 그러한 것도 있지만, 국가적으로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많고요. 또 민간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미군 전사자에 대한 그 장례식에 동원되는 그분들이 있어요. 2010년도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여기 왔었어요. 이 마을 인근에
그 제 고향 그 파주 이우제 사는 저하고 동갑인 그 여자아이가 살아요. 아이는 아니죠. 그래도 이제 할머니니까. 그러니까 아주 오랜 친구예요. 옛날서부터. 그때 여기에 왔을 때요. 이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19살 된 군인의 장례식을 했어요. 그런데 조문객들이 한 1,000명은 더 왔었습니다. 그리고 할레이 데이비슨 그 모터사이클이 한 100대가 넘게 쫙 대기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사다리 소방차 그 엄청나게 큰데 그 붐을 뻗어서 거기에 성조기를 달고, 그리고 저 성벽에서는 영국군 그 복장을 한 그 사람들이 쭉 도열을 해서 있었고요. 여기에는 이제 미국 현역 군인들이 관을 운구를 해와서 여기서 이제 장례식을 집행을 했는데, 그 미국 사람들은요, 이 군인이 죽으면 엄청난 예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가족들 엄마하고 아버지도 여기로 오고, TV 방송국 뭐 이러한 곳에서 전부 왔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울질 않더라고요. 왜냐면 이 미국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떠다 언론을 보면 그 군인이 사고사를 당하든지 뭐 등등 하면 대충 얼버무려서 그냥 장례식을 흐지부지 하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, 그렇게 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. 그래서 미국처럼 군인을 최대한 예우를 하면 그 죽은 사람도 또 그 가족들도 국가에 대한 그 충성도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. 미군이 전사를 하면 그 일대에 거주하는 그 할레이 데이비슨 그 커다란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이 애초에 그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 놓습니다. 그리고 이 완장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완장에는 Patriot Ride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애국자 호송대라고 하는 그 실제 사회 단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단체가 관을 실은 그 군인 전사자의 장례차를 호송을 하는 거예요. 그 모터사이클마다 성조기 큰 것들을 전부 달고 양쪽에 도열을 해서 그게 100대, 200대가 그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묘지까지 호송을 하는 이제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그 군인에 대한 예우는요, 이게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. 그래서 그 법원에 가도 군인 가족 또 그 군인 제대 출신자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그 혜택이 또 있어요. 판사가 물어본단 말이에요, 먼저요. 그리고 또 모텔이나 식당 또 기차 비행기 뭐 등등 모든 사회 그 시스템에서 군인을 그 위한 그러한 그 혜택들이 있고요. 모든 국립공원 그러한 것들은 전부 무료로 다닐 수가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니까, 그 군인들을 군발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. 진짜 최대한 예우를 해서 깍듯이 모시는 그러한 정서가 이 나라에 있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도 크게 억울함이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배려가 있단 말이에요. 그때 장례식 당시에요. 이곳 토대에서 그 재래식 화포를 장전을 해서 대포를 쏴대고, 거기에서 그 머스킷 소총으로 총을 쏴대고, 여기에서도 그렇고, 그리고 하여튼 엄청난 그러한 장례식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요, 국가가 정해놓은 일에 불평을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미군이 그 전사를 하면 3년치
연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가족들에게 지불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연금이 있겠죠.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그 가족들이 막 떼를 쓴다고 해서 그 행정부에서 그것을 귀찮으니까 돈을 더 내놓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없습니다. 제가 그 유가족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정해진 규율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요. 또 그 가족들이 전사를 했어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은 관공서, 법정 모든 곳에서 그 가족들을 끝까지 잘 배려를 해주는 그러한 또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